누가 요 최근에 돌아가셨니? 3년 내로 돌아가신 분이 계실 건데. 3년?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게 외할머니신데 외할머니는 그러니까 한 5년 되셨고. 그럼 뭐라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 자네는? 나요? 응. 직업이요? 아니 직업도 그렇고 주변도 복잡하고 또 인간관계도 복잡하고 소송하는 거 있니 혹시? 만세 부른 거 있어? 관제라고 하지? 관제도 왜 들어와 있어? 아무튼 제가 관제는 아니고 내 동생. 응. 아무튼 관제도 세게 들어와 있고. 복잡해. 그래도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 뭘 그래. 산으로 들러 놀러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고 얻으면서 그러면서 왜 남자는 왜 맨 너 어떻게 잡아뜨려 볼 놈들은 천지인데 살만한 놈이 없냐? 네. 뭐래 이씨. 아 물론 남자는 세상에 많은데 없어요. 만날 생일이 지났어? 안 지났어? 저요? 응. 네 지났죠. 37 대운. 남자로 치면 성주운이라고 그래. 성주운. 여자는 그걸 대운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생일이 지났으면은 매돌이었어? 음력 5월. 주변에 너는 정말 사람이 많아. 친구도 지인도 후배도 선배도 막 응? 막 방 막 뭐 지금 뭐야 꼭 자네가 꼭 취하는 하고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다른 계통의 사람 마당발이거든. 근데 너는 왜 외롭냐 그렇게? 실속이 없어. 실속들이지만 네 스스로가 외롭다고. 정말 멋진 남자들하고 남자들하고 연애도 해봤고 사랑도 해봤을 거란 말이야. 근데 너는 채워지지가 않아. 여기가 왜 그런 것 같아? 한 번쯤 생각해봤을 거 아니야. 얼굴도 이쁘고. 왜 너 같은 애들 그냥 놔둘까? 대한민국 잘난 놈들이 분명히 많을 텐데. 제가 못 만나는 거겠죠. 서로 그런 것들을 서로 알지 못하니까 서로. 그리고 지금 두세 달이 아니라 신축년 접어들면서 그러니까 21년도 접어들면서 굉장히 너 스스로 불안해. 네 삶이, 네 앞이, 네 미래가 유독 불안해지고 있거든. 너 스스로도 자신감 같은 것도 많이 떨어지고 또 직장 뭐 일을 한다지만 전문직 일을 할 텐데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영업하고 있어요. 행사 쪽 이런 영업이고요? 그런 건 아니고 금융 쪽인데요. 제가 계속 금융 쪽으로 해오다 보니까 금융 영업을 그러니까는 크게 먹으면 크게 먹고 없을 때는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평균적이지 않은 거잖아. 안정이라고 네. 안정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페이나 이거 연봉 이런 것도 금년 들면서 들쑥날쑥 그러니까 100을 벌면은 150이 나가야 되는 형국이니까 모든 게 불안해. 그리고 또 가오 빠지는 것도 싫어가지고 또 폼생폼사다 보니까 그 전에 그 영화에 보면 그 전에 차태현이가 나왔던 신과 함께라는 영화 있었지. 그리고 신과 함께 2가 마동석이가 나왔잖아. 그 마동석이가 성주 신으로 나와. 그러면서 할아버지하고 어린이를 이렇게 지켜주는 네. 역할로 하시는데 그게 좀 영화에서 각색이 좀 잘못되긴 했는데 그 성주의 운, 그러니까 여자들은 대운이라고 부르는데 대운이 넘치고 있는 거지. 금년부터. 금년이 아니라 원래는 작년 5월부터 작년 5월부터 그러니까 정말 남자를 만나도 얘가 정말 에이스야. 근데 너는 꼭 쭉쟁이한테 걸려. 오, 네. 그게 뭐냐면 작년부터 유독 그게 심해. 그러니까 OX가 있으면 은 우리 친구가 꼽는 거는 X만 꼽아. 계속. 네. 자네나 나나 우리가 1년에 운을 쓸 수 있는 거는 1년치 밖에 없어. 근데 1년치도 다 못 써 우리가 그 운을. 근데 작년 5, 6월부터는 자네 이 운의 그릇에 1년치가 아니라 10년치가 부어졌어. 그러면 1년치 밖에 못 담는 그릇에 9년치가 어디로 갔을까? 넘쳤겠지. 그러니까 운이 넘친다는 거 있지. 운이 치고 넘치는 거는 정말 운이 없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거든.
운이 넘쳐버린다는 거는 그게 넘친 게 악재로 바뀌는 거거든. 대운이 들어와서 일단 자네가 산란하고 불안하고 되는 노릇이 없는 거거든. 그리고 너 스스로가 웃기도 잘 웃어. 밝아. 근데 왜, 아, 너에 대해서 정말 아는 사람들은 너처럼 울보도 없는 듯 없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 사람들이. 감정의 기복, 그리고 감정의 그 이입이라고 하지, 그런 거. 어떻게 보면 너를 참 독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너는 연속곡을다가도 찔찔 짜야 되고, 누구 뭐 사랑하고 뭐 멜로우 같은 거 보면은 휴지하고 수건 끼고 앉아서 봐야 되는 사람이거든. 그만큼 네가 눈물이 많고 여린데, 사람들은 다 너의 강한 맛만 보거든. 그래서 네가 강한 줄 알아. 근데 정말 너는 여리거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강해 보이는 데다가 세 보이는 데다가 넌 또 그리고 뭐 죽으면 죽었지 가고 빠지는 건 안 한단 말이지. 거기에다가 네가 또 지금 작년부터 운이 넘쳐 있지. 그러니까 스스로도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부모 형제도 몰라줘 이거. 너 혼자만 미치고 팔짝 뛸 놓으신 거거든. 글쎄, 그 운이라는 건 좀 받으라고 권해주고 싶고, 그 운이라는 건 누가 주셨냐면은 승씨가 뭐야? 어디이시? 공주이가요. 처음 들어본다. 그 공주이신의 족보책을 딱 열면은 상단에서 찾기가 쉬울 거야. 한 세 번째 라인에 계시는 성주신, 그러니까 공주이신의 큰 할아버지. 그분께서 자네한테 작년에 10년의 운을 내려주셨거든. 근데 10년의 운이 왔는지 1년짜리 운이 왔는지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거든. 근데 조상이니까 후손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겠지. 그치? 그런 측면에서 때가 되면은, 때가 되고 시가 되면은 운이라는 걸 준단 말이야. 근데 일반인들이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면 뭘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뭐가 들어오냐. 아까 얘기했지. 운이 넘치면 악재로 변한다고. 괘씸죄가 들어가는 거야. 저기 위에. 그러니까 말이 너를 기점으로 해서 칠 때야. 그럼 돌아가신 지 한 기본 한 500년은 되신 집안의 큰 어르신이거든. 아버지가 1대, 할아버지가 2대, 증조 3대 이런 식으로 7대조에서 주시는 운이거든. 그런 운이 넘치다 보니까 그게 괘씸죄가 들어가고. 그리고 너는 정말 친구 많잖아. 근데 넌 정말 친구 없는 거거든. 네가 아는 사람들, 뭐 너가 베프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두 명이나 되면 넌 정말 많을 거야. 네가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네가 밥을 사고 술을 사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네가 친구는 될 수 있어. 근데 그때뿐이라는 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참 인복도 많지가 않아. 미안해. 그러면 타고나면 부모님들이 물론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이제까지 네 해보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았다지만 그렇지도 않았고 그렇지만도 않아. 그러면은 너 스스로 어느 정도 이루기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있는 사람도 만나야 될 것이고 결혼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 그런 답답함 때문에 온 거잖아. 답 줬잖아. 운 받으면 된다고 했잖아. 그건 어떻게 봐? 그건 일종의 그 큰 분한테 재를 지내므로 해가지고 그걸 받는 거지. 큰 재를 갖다 지내고 나서 받는 거예요. 그건. 아. 그런 거를 좀 한번 권해두고 싶고. 아버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죠? 원숭이 뜻이거든요. 66세. 66세. 엄마는 63세. 정말 안 맞는 분끼리 사시지? 네. 정말, 저도 안 맞아요. 정말 안 맞지. 그러니까 가족 몇 남매 형제라는? 네 명? 세 명? 둘째? 네. 위에 이러는 오빠야? 언니야. 몇 살? 언니 8일. 8일? 이 8이? 개띠. 밑으로 그러면은? 닭띠, 구성닭. 39이네? 아니 29이네? 차이가 좀 있다. 네. 막내는 여기저기에 다 속해져. 큰딸은 큰딸대로 뽀대가 나, 표가 나고. 근데 너는 네가 아무리 엄마 아버지 용돈 많이 드리고 뭘 좋은 거 사다 줘도
너가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알겠니? 네 동생이 뭐라도 하나 해서 엄마 5만 원이라도 주면은 금이야 오기하고 막내딸 잘난다고 하고 큰딸은 큰딸 내는 대로 또 효녀라고 하고 효녀는 네가 제일 효녀거든. 정말 셋 중에 네가 제일 효녀야. 근데 너는 당연한 거야. 이해가 아니? 아빠한테건 엄마한테건. 그리고 또 그건 왜 그러냐면 네가 싫은 소리 제일 많이 해. 개기기도 제일 많이 개기고. 그래서 인정을 못 받아요. 그거 맞아. 제일 잘하고 이 어떻게 보면 그 승질머리 때문에 네가 다 까먹는 거. 제일 못된 구석도 있고 네가. 운이 큰 운이 들어와 있어. 큰 운은 네가 그 네 별거 없어. 운이라는 거는 내가 잡아야 되거든. 너 우는 건 아니지? 아니 갑자기 그걸 알아주시니까. 나 무당이죠. 감동 먹었어요. 무당이죠. 그거야 어쩔 수 없어. 부모님들 열 손가락 깨물으면 다 아프다고 하셔. 근데 말이다 깨무는 강도가 다 틀려. 얘는 세게 물어야 아파. 그렇잖아. 얘는 살짝만 물어도 아파. 그러니까 아픈 건 기준인데 강도가 있단 말이야. 이건 뭐냐면 부모 자식은 천륜이야. 근데 그 중에서 너도 이제 결혼해서 너도 조만간에 결혼해서 이제 자식 낳으면은 아마 내리 사람이 똑같지는 않을 거야. 그 차이가 있는 거지. 근데 그거는 이제 덕이 있는 거고 운이 넘쳐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나부터 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내가 여기 있지만 또 다른 내가 있는 거거든 누구나. 그걸 우리가 직성이라고 불러. 또 다른 나, 또 다른 자네 여기 있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자 뭐하자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아 오늘도 가봤자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 누구 만나봤자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어때? 그냥 여기서 내 머리에서는 가서 되든 안 되든 영업이라는 게 계속 발품 팔고 만나보고 뭐 해야 되잖아. 근데 얘가 여기 있는 애가 또 다른 내가 아휴 가지 말자 내일 가자 얘한테 끌려가는 거야. 이해가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쉬운 말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또 다른 내 마음속에 계속 반복적인 또 다른 내가 그게 굉장히 지금 강해져 있어. 또 다른 너가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울 일도 많고 더더욱 뭐 술을 찾게 되고 더더욱 친구를 찾게 되고. 근데 웃긴 거는 말이야 쉬운 말로 운이라는 게 넘쳐 있기 때문에 되게 안 좋은 거거든. 안 좋을 때는 그냥 내가 사줘야 되는 애들을 만나게 되고 나를 이렇게 밥 먹자 술 먹자 여행 가자 놀 이게 아니라 네가 돈을 써야만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 답답해서 찾아왔는데 답을 준다면 간단한 거야. 큰 운이 넘쳐 있어. 그 큰 운은 그 누구도 아니고 자네가 명품 가방 하나 좋아하잖아. 그 명품 가방 자네 그 저기 칠대 좋아하고 거기서 공주이신의 큰 양반한테 그런 분한테 하나 사드려. 사드리라는 건 정말 가방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될 거라는 거지. 그 정도는 들어갈 거야. 아니지. 그게 명품이 그 너 그 정도 끝만 있구나. 네. 그 곱하기 한 이 정도는 될 거다. 아 그래요? 얘기했잖아. 10년의 운. 너 37이시잖아. 47까지 쓸 수 있는 운이 정말 큰 운이야. 그 10년 후에 너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는 지금 점으로도 안 나와. 그거는 간단해. 성주라 하면은 그 가중에 최고의 오야봉 신이시거든. 그분께서 너한테 내리사랑의 운을 10년짜리로 주신 격이거든. 받고 안 받고는 네 마음이고. 그리고 또 나가는 삼재잖아. 삼재인 건 너무 잘 알잖아. 삼재는 말 그대로 3년간 재수가 없어. 재수가 없는데다가 삼재 팔란이라는 게 또 있지. 여덟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또 계속 벌어진다는 거야. 여덟 가지 일 안 좋은 일, 뭐 가깝게는 부모님과 다툼, 형제들 간의 다툼, 직장 간의 동료들하고 다툼. 직장에서는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억울한 일도 생겨. 그리고 모함이나 비방하는 것도 생겨. 그게 다 알고, 넌 그냥 37년 살아오면서 내가 얘기, 그냥 유치원, 초, 중, 고, 대학 나올 때까지 넌 이 구설이라는 게 계속 평생 좀 쫓아오거든. 왜? 티 있거든. 튀어나거든. 되게 염증있다고 있는데 안 돼? 아니지.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이런 자리에 너는 그냥 머리만 한번 이렇게 넘긴 거야.
근데 다른 여자애들, 너랑 같이 있는 애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전혀 끼부린다고. 다들 그렇게. 너에 대해서, 왜냐면은 정말 베프들, 한두 명 있는 너와 베프들만 너에 대해서 알 뿐이지, 정말 베프가 아닌 사람들은 그걸 이해 안 하거든. 그냥 그 머리가 내려온 거니까 올린 거야. 끼부린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설 같은 게 계속 거기에다가 원래부터 있던 구설이나 이런 게 삼재 팔란이라는 걸 만나다 보니까 더 그게 거기에다가 큰 운이 또 이렇게 들어와서 운이 쏟아진 격이니까 자네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지? 그 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언제 안에 하는 게 가장 좋다 뭐 이런. 그거는 원래부터 작년 자네 생일이 지나면서부터 하는 게 제일 좋았고 또 지금 이제 37세 된 됐잖아. 그리고 또 생일 여지 앞에 지냈잖아. 지났어요. 급함이 있지. 급함은 있지. 돈이 없는데. 아니 그것보다 지금 이렇게 제가 사실 궁금한 거는 우리 집안에 지금 언니가 한번 사고를 이렇게 뭐 야 사고라기보다 돈 확 잃어갖고 빚이 좀 많아요. 근데 모르거든요. 알면 안 돼서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최대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솔직히 엄마 아빠가 도와주려고는 하는데 그게 좀 안 도와줄... 엄마 아빠도 그렇게 돈이 있으신 건 아니니까. 니네 엄마 아빠가 만약에 그걸 도와주려면은 집 갖고 해결해야 돼. 저... 아 근데 이게 조금 버티면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 돈이 없고 아빠는 지금 개인택시를 되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문서가 들었으니까 하실. 아버지 생신 아니? 네, 1월 27일. 1월 26일. 1월 26일. 아버지는 돈을 벌려고 26일. 하는 거야. 유람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에? 뭐야? 유골이요? 유람. 유람이 뭐예요? 아, 돌아다니는 거? 어. 그걸 느지막하게 제대로 한번 해보시고 싶은 모양이다. 누가 어디가? 네, 그쪽으로 계속 계셨고 회사에 지금 불안하고 막 불만도 많이 쌓이고 그 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지금 요 올해 엄청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지금 솔직히 어느 정도 돈은 있고 뭐 대출을 하면 된다라고는 하지만 내년에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입주할 때 돈이 없어 버리면 저는 그래서 그 입주 그 내년에 그 집 이사 입 아파트를 갖다 누구 명의로 하는 거야? 제 명의로. 너 명의로 괜찮지. 돈은 돌아. 돌아요. 근데 저는 돌아. 그거를 좀 하고 나서 아빠가 이렇게 했으면 아니에요? 너희 아버지 고집은 너도 못 걷고 네 엄마도 못 걷고 무조건 해. 은행에 달러 빚이 될건 뭐가 될건 누가 아버지는 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네 아버지 자체가 이제까지 살아오신 삶 자체가 큰 사건 사고도 뭐 60, 뭐 내일모레면 70 앞부고 계신 분이 없겠냐만 근데 너희 아버지는 야무지시다는 표현이지. 특히 금전 같은 거에는 좀 많이 인색하실 정도로 야무지죠. 야무진 건지 궁색한 건지. 그건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 아버님 66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연세도 또 안 돼 보인다. 관리를 잘 하신 거야? 요즘 좀 피부가 좀 좋아졌어요. 아니 관리를 잘 하셨는데 어쩐지 그렇게 연세 66까지 뵙지는 않아. 아버지가 어떻게 하건 아버지는 그거를 하실 거야. 아버지 당신 하시고 싶고 그리고 또 그게 어디다 뭐 투자도 아니고 당신이 일을 하면서 몸을 안 놀리려고 하는 거잖아. 사람은 남자고 여자고 특히 남자들은 내가 할 일이 없으면 늙어 금방. 그러니까 아버지 건강 측면에서 또 그게 또 수익이 또 창출이 되는 거니까 그건 하시게 놔두고 네 문서는 네 문서야. 아 근데 언니가 좀 먼저 도와줬으면 좋겠거든요. 그걸 내가 지금 근데 가면... 언니가 몇 살? 82년생? 네. 개띠. 네, 개띠. 생일이 언제야? 11월 11월 초하루? 7일. 7일? 11월 7일 동년. 뭐래도 용서가 되는 거 있지. 응. 그리고 또 뭐 너부터. 너부터도 언니 어떻게든 해주려고 도와주려고. 근데 엄마 아빠가 좀 나는 그 돈을 솔직히 언니를 먼저 도와주고 그래야 내가 우선 신용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돼갖고
내년에 입주하는데 좀 수월할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내년 입주가 제일 봐라 이렇게 큰 운이 쏟아진 마당에 아파트를 내년에 네가 입주를 하고 지금 문서는 받아놓은 거란 말이야. 그럼 당첨이 쉬운 말로 당첨이 돼 있는 거니까 어떻게든 돌아갈 거야. 너는 부모님이 먼저 언니를 이렇게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가 아니라 아무튼 니네는 집 가지고 해야만 언니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게 어차피 이렇게 살고 2년 지나면 팔면 그래도 그땐 현금 도니까 뭐 그때 도와주면 도와줄 수 있지만 근데 아버지가 당신 거 하셔야 돼. 아, 아버지는 아버지 거 하셔야 돼요? 니네 언니는 미안한 얘기지만 귀가 너무 팔랑귀다. 왜 이렇게 모질질 못하니? 너는 그렇게 야무지고 넌 뭘 하나 하더라도 얼렁뚱땅 하는 것 같은데도 너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너는 있거든. 니네 언니는 그거 잘 한다고 하면서 그거 물탱이라고 해야 되는 표현이 말까? 그러니까 지 나름대로는 꼼꼼하다고 지 나름대로는 다 했는데 아닌 거야. 언니가 더 야무지게 야물진데 그러니까 쉬운 말로 야무져. 니는 건성건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헛야물다는 거죠. 우리가. 니네 언니도 작년부터 시집 안 갔어? 갔어요. 형부는 몇 살이야? 한 살 어려요. 돼지. 어디 가서 궁합도 안 보고 결혼한다니 그냥 눈 맞으면 하는 거야. 궁합이라는 건 간단해. 부족한 걸 서로 취해 서로 채워주는 게 궁합인 거거든. 근데 네 언니는 그 형 너한테는 어쨌든 형부잖아. 형부 때문에 까이는 삶을 살 거야. 아마. 까인다고요? 치이는 거지. 그게 썩 좋지는 않다. 근데 아무튼 돈은 돌아가고 네 문서는 어떻게든 안정이 될 거야. 아버지도 아버지대로 엄마 아버지도 아무대로 그쪽으로 가겠지만 가장 큰 거는 너희 집안에서 물론 아들이 없으니까 뭐 큰딸이 제일 우뚝 서야 되겠지만 그건 잘 안 보이고 아무튼 네가 잘 돼야 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가 잘 되면 부모님들도 네가 막내 네가 모시고 살아야 돼 나중에. 그럴 것 같.. 아, 그러고 싶진 않은데 안 맞아요. 나는 부모님이랑 지금 같이 지내는데 그래서 나는 솔직히 내가 어느 정도 우리 집안이 조금 안정적인 다음에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내가 남자를 만나고 결혼을 할 텐데. 그 시간이 언제인데 지금 벌써 그러다가 37되셨어요? 그쵸 이제 없는.. 그러다가 내일 모레 폐경기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시키야 엄마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마흔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혼 이런 거를. 내년에 사람도 제대로 치고 들어올 거야. 금년 11월 그러니까 양력으로 치면 12월이겠지 연말? 올해. 응 연말쯤에 사람은 들어올 거야. 근데 정말 너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건 사랑 많이 해보셨잖아. 연애 많이 해봤잖아. 키 큰 놈, 뭐, 작은 놈, 못생긴 놈 다 만나봤잖아. 시집 갈 때는 말이다. 조금 그 비주얼을 조금만 내리자. 비주얼은 안 봐요. 능력 보고. 응? 이제는 능력 보고 그래야지. 근데 그 능력을 솔직히 내가 맞춰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나도 능력이 있어야지 그런 능력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내 능력을 키우고 싶은데 지금 내 능력도 솔직히 좀 잘 안 되고. 아까 얘기했잖아. 100만 원 벌면 150 써야 된다. 네. 그 이상 지금 쓰고 있어서 지금 좀 힘들고. 근데 사람은 괜찮은 사람일 거야. 어떻게 보면 가시네 같은 남자가 들어올 거야. 너 은근 그쪽하고 잘 맞아. 네. 아무튼 운이 이렇게 큰 운이 들어왔을 때 문서도 잡고 다 했다면 조상신이 있다는 것 좀 잊지 말고. 그거